실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재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기도 좋아요. 권태호 열어주고요. 빠르게 치고 들어갈 때 막힙니다. 자, 여기서는 공격자 반칙이에요. 자, 이제 전반전 남은 시간 27분 13초가 흐르고 있습니다. 3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서서히 아, 이제 예. 예, 골차가 벌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대구 경원고 지금 5명의 선수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한 명의 선수가 지금 2분간 퇴장 중이기 때문에요. 아, 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군요. 30번에 김학성 선수가 들어올 시간은 이제 19초면 들어옵니다. 네, 신중 선수입니다. 신중 때리지 못했어요. 신중 파고 들어갈 때 또 놓칩니다. 자, 하지만 휘슬이 울리면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좀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예. 경고대학교 33번 선수였죠. 예. 지금 반칙이 난 장소가 거의 지금 보시면 약 7m 정도, 8m 정도밖에 예.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날아 들어갈 필요 없이 제재를 또더라도 아, 굉장히 예. 가까운 곳에서 슛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굳이, 예. 굳이 들어가서 반칙을 예. 그렇게 이제 당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결국에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반칙을 유도하면 들어가는 이유는 슛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예. 가까이에서 던지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요. 네, 그래야 확률이 높아지니까. 예. 자, 외곽에서 볼 돌립니다. 자, 지금 막혔어요. 타이탄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밀리지 않습니다. 수비의 기본이 6대1 예. 도파를 흘리지 않는 건데 예. 지금 김종수 선수가 철저하게 외곽으로 밀어내면서 나머지 수비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자, 한복판입니다. 자, 6명 대 6명이 됐고요. 사이드 내줬습니다. 사이드에서 언더숏. 지금은 예. 라인을 밟았어요. 그렇군요. 노골이에요. 자, 권태호 찔러주고요. 피벗 플레이어에게 연결 깨끗합니다. 권태호 선수의 패스 능력도 상당히 좋군요. 네, 그렇죠. 예. 지금 수비 후에 예. 언제 피벗에 가서 김종 선수가 또 있었고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찔러주면서 팀 보람을 느끼게 하는 예. 아주 좋은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김종수 이렇게 해서 오늘 셋 골째입니다. 점수는 12대5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분도 남지 않았군요. 50초 정도 남았습니다. 아마도 대구 경원구의 마지막 전반전 공격이 될 듯 싶습니다. 자, 9m에서 프리드로. 자, 한복판 다시 파고 들어가면서 자, 사이드 열렸어. 완벽하게 열렸습니다. 로프샷 너걸. 자, 이제 한두 번 이제 상대 골키퍼에 막히면서 예. 좀 자신이 없는 동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프샷 시도했는데 네, 그렇죠. 예, 정확성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 20초 남았군요. 점수는 12대5입니다. 침착하게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권태우까지 길게 연결됐고요. 자, 지금 자, 오른쪽 보기 드문 자, 다시 피어 플레이에게 슛골! 여지 없네요. 예, 뭐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이번에는 강준구 선수예요. 그렇죠. 13대5입니다. 권태우 선수가 이 피어 플레이를 잘 이용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워낙 신장이 좀 힘이 좋기 때문에 예. 골만 연결이 되면 득점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방법을 계속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예. 전북제일고등학교의 플레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전북제일고의 피어 플레이어들이 볼을 건네받으면 바로 슛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등지고 하는 플레이가 예. 아주 능한 그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강력한 금메달 후보 전북제일고가 전반전 대구 경고를 맞아서 결국에는 13대5로 앞서면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후반전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는 청주대 서구문화체육관입니다.